아, 좋습니다. 아! 지렁이가 보통 그 여름 되면은 되게 땡볕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사진, 사진! 저도 선생님이 축구를 안 봐. 사람들 앞에서 숭배당하는. 아, 장우 씨. 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진짜 확 쏠릴 수도 있어. 오늘 저희가 개성 특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포즈를 막 취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지. 아, 좋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삼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구슬피 구슬피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민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채영 씨가 네. 팔토 씨가 말이죠. 저는 개성 표현의 일부분일까요? 오늘 이 원피스를 너무 입고 싶었는데 민소매라 추워서 토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민소매는 입고 싶고 팔은 춥고 너는 맞습니다. 토시로 아, 난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삼산 씨 머리 스타일이 사실 또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삼산이고 산이라서 네. 아 그럼 약간 초록색으로 하면 되게 괜찮겠다 해가지고 근데 괜찮다 느낌이 근데 삼산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해남군 삼산면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아, 네. 근데 대개는 그 지역을 호처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치 그치 좀 약간 유명하신 분들? 정재계 잘 되시는 약간 벼슬 높으신 분들? 보니까 벼슬 벼슬아치들 네 다 고향에서 약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승승장구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약간 오 그러면 가져와야겠다 해서 개성 있다 특이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좀 살면서 많이 들은 편이긴 했어요. 네, 어떨 네. 때? 자주 깜빡거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뭐 제가 옛날에 악기 전공했었거든요. 네, 네. 버스 같은 데 탔다가 할아버지께서 너무 무거워 보였는지 악기 들어주시겠다고 어머, 하셔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까먹고 내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버스 창문으로 악기 던져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무슨 악기였는데? 해금이라는 큰일 났다. 네, 아니 근데 네. 그 저희가 드린 질문이 개성 있다는데 이건 개성이 아니잖아. 그냥 덤벙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잊어버리시는 거? 흥미하다는 얘기를 자주 네, 그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내가 네. 굉장히 잘못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채영 씨는 어때요? 심오하고 중하다? 이런 중하다? 무겁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심오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되게 뚜렷한 뭔가가 제가 그거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채영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3입니다. 23세 저 정도 무겁고 심오하면 나중에는 도인이 되길 감사합니다. 23살이 지금까지 겪은 인생이 인생이라는 게 풍파가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걸 이제 기록하고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풍파를 그러면 막 길에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거를 봐도 오래 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렁이가 보통 그 여름 되면은 되게 땡볕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걸 받는다고? 그렇게 뭔가 타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올까? 살려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나올까? 이렇게 하죠. 아, 장우 씨. 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진짜. 저는 때, 빠져 들어갔어요. 나 진짜 살짝 들어갔다가 약간 이러고 나왔거든요, 속으로. 네. 진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 아예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두 분 장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한국
전통음악을 재료로 가지고 보통 곡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중음악계에선 저를 되게 전통으로 보시고 전통음악계에선 저를 되게 대중음악으로 보셔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본인이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선 또 그러면 충사가 너무 많겠는데? 바로 국악 쪽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태영 씨는 주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포크인데 곡 작업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때려넣는? 저는 이렇게 설명으로 들어서는 이해가 좀 어렵네요. 어렵죠. 저도 네. 어렵습니다. 오. 빨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원래 이쯤에서는 채영 씨를 먼저 들어보자 이건데 네. 저희는 꺾죠. 삼산 씨가 먼저 오케이! 모르겠어. 나는 호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 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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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수 있게 주십사 월에 300만 벌게 주십사 4대 보험 가입 좀 하게 주십사 빛나이다 빛나이다 이건 무슨 장단이야 이건 한이야 흥이야 이건 무슨 음계야 이건 무슨 선법이야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아 모르겠어.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와. 야.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난 노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특별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 감사합니다. 가사도 반복되는 게 없어.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한 1년 하니까 외웠어요. 난 10년에도 못 외워. 가사를요? 어, 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내 노래 가사 잘 모르겠어. 나 그래서 맨날 10가지나 되니까. 나 그냥 보면 돼 피곤해. 아 진짜 틀릴까 봐. 근데 노래가 약간 주술. 오 샤머니즘.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샤머니즘 마니아. 아하. 아 진짜요? 이러지신 게 있어요? 노래 쓸 때 진짜 그지였어가지고 300 벌게 달라고 엄청 아 그게 실제였구나. 매출 300 아니고 순수익 300. 아, 아, 아. 그러니까 매출 말고 비용 빼고 네. 영업이익 수익 네. 네. 수익 말고 네네 네. 어. 그거가 좀 이제 이루고 싶어요 300. 아니 우리 채영 씨 이거 들어보셨는데 어때요? 일단 너무 좋아서 오만상이 좀 찌푸려지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음악 들으면 네. 짜증내거든요 네 짜증이 나요 그냥 왜 이제 알았지? 막 이런 거 김선님의 음악이 가장 좀 힙하지 않나 가장 영하고 힙한 오 그 소리 너무 좋으시다 아니 이제 구슬픈 우리 채영 씨의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잘한다. 와, 아니 어떻게 너를 사랑해.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창법이 있으신가 봐. 너를 사랑해 이 다섯 글자를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제 나온 것이 발음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구강 구조가 치과까지 가면 또 그런데 근데 이게 본인만의 어떤 개성이고 심오함인 거잖아요. 선배님의 노래를 이 두 분이 부르면 각자 어떤 색깔로 좀 나올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런지. 아, 전 당연히 너무 감사해요. 어머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가사가 어려워가지고 가사 어려워요. 마음이 손 이라고 외웠는데 마음이 손이 뭐야?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미소, 세 번째 손길. 어머 처음 알았어. 아, 그 방법이 있구나. 마음이 손,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날 쉬게 해 날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볕처럼 날 밝히고 날 밝히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나를 안아줘 그댈 사랑합니다 당기다고 쿵따라라 아예 다른 노래잖아. 너무 멋있다. 와, 나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스타일. 놀랍다. 오. 아니, 너무 다르게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첫 번째 그대 나무.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줘 그댈 사랑합니다. 와. 아니요. 와, 느낌이 이렇게 떨려. 다르구나. 이 창법 어떻게,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우와, 우리 조금만 배워보면 안 돼요? 어디를 때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첫이 아니죠? 첫이죠, 첫. 그게 약간 포인트예요. 첫 번째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원래 항상 글자나 영어가 써 있는데. 자, 333. 저의 것입니다. 왜? 네, 제 인생에 삶 관련된 게 되게 많았어서 삼수했어요, 대학을. 네, 그리고 369 게임 잘해서. 얼마나 잘하시기에 369를 잘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본 369는 좀 네, 많이 알아서 쉽잖아.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같이 해주시면 음절로 하는 건데 하나, 둘, 셋이니까 박수. 여, 섯. 섯이에요? 그쵸. 오케이 갑시다. 세훈 씨. 네. 클래식 먼저 할까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먼저 할까요? 업그레이드로 한번. 오케이. 1, 2, 3, 4. 369, 369, 369, 369. 하나, 둘, 넷, 다, 섯, 일, 곱, 여, 덜, 열, 열한. 그렇지! 셋이 잘하는 건 또 3이야. 소름. 예.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올해 들어서 경사가 많아서 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거의 모든 상황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시계 들어가보세요. 채영아. 나 유식규 사장님인데 내가 요즘 요새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이건 너무 센데. 아니 처음이야 처음부터 너무 센 질문이어서. 오케이 알겠어. 다음 저는 예민했어. 채영아 너 오늘 그 방송 분량이 다 편집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좋아. 왜? 일단 제가 실수하거나 그런 거가 많이 편집됐다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검은 화면인 거야. 삼삼만 나.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그냥 없는 거야. 그럼 삼삼님께서 더 많이 나오시겠구나. 오히려 좋아. 와, 이걸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편집해서 출연료를 못 주게 될 것 같아요. 출연료를 못 주게 될 것 같아요. 돈?
태영 씨는 돈이 걸리면 돈만 안 걸리면 돈이 안 돈이 아니면 돈만 안 걸리면 돼. 네. 운동할 때는 없어야 되지만 삶에는 꼭 필요한 거. 필요하죠. 타영. 이거는 저의 효영 씨.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의 문화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해산물 안 먹어야겠다. 제가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곳이 해산물을 주로 원래 일식집에서 하신다. 해산물을 제 앞에서 이제 잡으시는 그런 그 광경을 많이 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아 나 근데 채영 씨랑 우리 삼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한번 쏘고 싶다. 채영 씨랑 다 같이 오마카세 제대로 나오는 대로.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지. 뭐야? 오히려 좋아. 그냥 오늘 이분은 이걸로 통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제가 삼행시 잘한다고. 와. 그럼 저희가 오늘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 이창호 선배님. 창. 창호 선배님. 호. 호. 호랑이띠. 오. 호랑이띠요? 용띠입니다. 민채영님도 가능해요? 하나, 둘, 셋. 미. 미. 민채영 씨. 채. 채영 씨. 영. 영남 사람. 실제는 어디야? 저 수원에서 왔어요. 괜찮은데? 괜찮다. 배웠다, 배웠어. 우리 채영 씨나 삼사 씨가 지금 약간 텐션들이 높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빨리 급속도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몸 쓰는 게임을 한번 하면서 침묵을 좀 도모하도록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 넷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제시어를 제작진이 얘기를 해주면 같은 동작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만 맞추면 피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좀 구미가 당기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셔야 될 게 저희 이런 거 되게 진지하게 합니다.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자, 킹콩.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 선배 왜 배를 쳐요? 옛날 킹콩. 옛날 킹콩. 후배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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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이제 찐으로 합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하트. 하나, 둘, 셋. 야! 야! 아, 옛날이! 아, 바나나. 아, 이거는. 바나나, 바나나. 뭐 했어? 그걸로 했어요. 나도 이거 요즘은 무조건 이거. 난 이거였어. 아, 선생님! 아, 내 사랑이 커서 그래요. 강호동 선배 천생연분 때잖아요. 이거는 약간 90년대랑. 90년대. 연애 프로. 아니, 근데 저는 민소매를 입어서 지금 이걸 못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니야, 배려가 부족해. 그럴 수 있죠. 미안해. 미안해요. 애교. 쉬운 거, 쉬운 거. 손 위로. 손 위로. 어머. 이게 이거를 이거. 부이 부이. 아, 애교 이거 아니야? 이게 더 너무 옛날 그거. 야, 이게 안 되네. 그렇네요. 태권도. 자, 발. 어? 발. 어? 발! 왜 발을 이걸로 해요? 금강. 금강까지가? 아니 잠시만, 발이라고 했는데 왜 창호 씨 왜? 아까 나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더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위. 아, 추위는 이거 안 와야지. 아! 지금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회인가요? 마지막 문제인데 맞추시면 성공. 오케이 오케이. 혹시 더위 나오면 이렇게 하자. 아 혹시나 더위면? 더위면 이거예요? 더위면 이거. 손흥민. 오케이. 그 세레모니. 사진. 오케이. 그 세레모니. 사진. 죄송해요, 저 축구를 안 봐요. 저도 선생님이 축구를 안 봐요. 아, 저 그거 생각해서 옛날에 그 안대 같은 거 같이 썼었는데. 맞아. 근데 이게 사실은 축구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끝났죠. 하지만 이 두 분에 의해서 번외가 몇 개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제 해볼까요? 어떡해. 네, 마지막 기회. 다섯 번째 문제예요. 전화. 아, 쉬어. 하나, 둘, 셋. 오, 다행이네. 이걸로 헷갈렸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니에요. 오케이. 성공. 와. 선배님. 부적책.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저건 한번 대친 문어 아니에요? 귀엽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귀엽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책이래요. 쫙 하고 펼쳐가지고 그날 이제 운세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한번 외치고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처럼 얘기해줘요. 아.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편집 안 당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요? 하이. 멋진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오~ 믿는다면 된다. 네. 두 분이 또 이제 음악 하시면서 수식어 같은 게 있잖아요. 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장기야? 지금은 일단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음악 만들고 표절까지 가면 안 되니까 자기 검열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네. 되게 현실적이다. 네. 근데 그건 사실 곡을 쓰는 사람 모두가 네, 걱정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우리 채훈 씨는 포크계의 이솜. 아, 네. 좋아하네. 어떤 수식어? 제가 상징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심볼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숭배당하는 그런 음악적 심오하다. 심볼이 한번 되어서 심오.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누워보고 싶어요. 아, 노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워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심오한데?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 많이 많죠? 네.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음악을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채영 씨는? 누나 뺏어야겠다. 아, 죄송해요. 누나 뺏어야겠다. 자, 채영 씨 여기. 네네. 누나 뺏어야겠다. 좋아하는 영화의 어떤 구절 중에서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뭘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다음 작품을 준비해라. 너가 그게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독특한데 독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맞아요. 실례인 것 같고 저는 사실 특별하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음악 요즘에 없거든요. 이쪽 시장에서 되게 블루오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음악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저희의 시그니처 멘트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선후배들과 함께한 신개념 음악 동문 만들기 프로젝트 이석훈, 이창호 라인의 들어오실 분! 저희만큼의 이 인연보다 더 끈끈한 분들이 계실까요? 저 아직도 면허가 없거든요. 일부러 안 따요? 그 아빠가 하는 거잖아요. 항상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형이었어.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되게 재수없다. 내 마음에 새겼죠 이곳은 나 사실 저는 선배 마음에 들고 싶은 게 목적인데 내 맘 맵당 맵당 마라탕처럼 선배 마음에 들어갈게요. 선배